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인은 에스라 3장에서 4장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로 매년 7월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귀한 공동체는, 즉 재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3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66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사랏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옷은 앞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라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레바논, 욥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와 스룹바벨 등 1차 귀환자, 르훔과 심세 등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다리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재건 공동체는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유대 땅에 사는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원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당시 재건 공동체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제사 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이때 7월부터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월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됩니다. 단, 속죄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을 착수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레바논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솟아 있는 산맥으로 백향목, 잣나무, 백담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욥바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두로에서 남쪽 약 137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책임받고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감독은 예수아와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유다 자손, 헤나닷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책임받습니다. 성전에 대한 일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 재건 기공식을 완전하게 치르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여러 면에서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합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귀한 공동체는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한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었기에 고레스의 조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비단 그 땅 백성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가 방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과 타협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고소사건으로 방해합니다. 첫 번째 고소사건은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두 번째 고소사건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대표로 글을 올려 고소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마리아 주재 행정관료들로 짐작됩니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반역할 것인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부할 것이다. 셋째, 페르시아의 신하인 자기들은 제국 경영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고소하는 것이다. 넷째, 조상들의 기록, 즉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계속 반역했던 유대의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의 반역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고소함으로 귀환 공동체의 정착을 가로막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귀환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귀환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